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죠. 그동안 많은 경무에 시달렸던 천안과 아산의 보건의료 인력들도 조금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아직은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이 아닌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코로나19 격리 치료 중인 환자의 수가 세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그동안 많은 경무에 시달리던 지역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기존 네 자리에서 세 자리로 줄어들면서 조금씩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진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도 24시간 근무하는 저희 당직은 계속 쓰고 있고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그리고 충남을 전체 생각할 때는 천안시가 아무래도 30% 이상을 계속 나오니까. 천안시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위한 24시간 행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진이 된 시민들은 재택 치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로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과 자영업자들의 운영 시간 제한, 행사 및 집회 참석 인원 및 개최 제한 등이 사라진 상태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이어지며 실외 마스크의 경우 사람이 많은 장소에 한해 착용토록 하고 있는 만큼 개인위생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